결론은 그거였어요. 아, 자기의 건축 설계를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게으른 학생이구나. 그만큼 준비하지 않았다고 이제는 저는 봐요. 4년 동안의 커리큘럼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서는 매년 80명씩 쏟아져 나오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뿐인 거고, 그거 외에 나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와우관 건축대학 건물인데요. 여기 10층 교수실 층에 와 있습니다. 여기 쭉 복도 보시면은 왼쪽 방과 오른쪽 방이 다 교수실, 연구실이에요. 왼쪽 방이 약간 평면도 사이즈가 작고 북향이고요. 오른쪽이 평면 사이즈가 좀 크고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고참 교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 요 방이었거든요. 제 방이. 그러다가 좀 짬밥 쌓이고 나서 일로 옮겼다가 점점 오른쪽으로 와서 제일 뷰 좋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연차로 봤을 때 저보다 선배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원래 저 중간쯤에 방을 쓰시는데 이사하기 싫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사실 다른 교수님 연구실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책을 많이 갖다 버려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미니멀하지 않았었는데 얼마 전에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다 갖다 버렸습니다. 진짜 웬만한 것들. 그래서 뭐 전등 최소한, 그림 제가 좋아하는 거 몇 개 갖다 놓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되게 뷰가 되게 좋아요. 홍대 앞에 상수동이죠. 상수동과 저쪽 여의도가 쭉 보이는 그런 경치로 되어 있고, 왼쪽에 건너편 건물의 담장이 덩굴도 계절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되게 예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만들었던 모형 중에 그나마 하나 남은, 다 부서지는 거 하나 기념으로 하나 남겨놓고 있고, 라쿠라쿠 침대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30대 교수 시절에 여기서 많이 잤거든요.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은 거의 쓰지 않지만 혹시 몰라서 이런 라쿠라쿠 침대 하나 두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제가 주로 하버드하고 MIT 있을 때 있던 책들이고요. 이 밑에 있는 파일들이 제가 그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그 저희가 수업 들을 때 만들었던 파일들이에요. 뭐 수강하면서 왜 과목별로 왜 파일들 만들고 들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놓은 거고, 이거는 제가 리차드 마이어 사무실에 있을 때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실시 설계 도면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도면집보다 4분의 1 사이즈로 프린트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현장에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검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린트가 여기 하나 있고, 이거가 제 석사 논문이었습니다. 하버드 시절에 초록으로 냈던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더니즘 동서양 문화의 하이브리드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공간이 만든 공간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것들이 여기 프린트해놓은 것들이 있고, 이게 더 재밌겠네요. 이제 이게 2002년도 스프링텀의 수업을 제가 네 과목을 들었네요. 교양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학부생들하고 같이 들었어요. 하버드 학부생들이랑 재밌었어요. Building Text and Context, 이거는 이제 Theory 과목이었고, 논문 준비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설계 과목이 있었고, 이렇게 네 과목을 제가 들었네요. 이 학기 때. 얘네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한 것들이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저거. 근데 꽤 수업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하버드 갔을 때 좀 알아들었거든. 이때는 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유튜브나 책 같은 것들도 보면은 그때의 모든 생각의 씨앗들은 이때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경험과 수업과 학생들과 대화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들, 이런 거가 결국에는 그 20대에 심겨진 씨앗이 한 40대 정도 돼서 싹을 튼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적표 있으세요?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별로 그렇게 학점이 아 이거 공개해도 되나 싶네.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꿈과 희망을 심기 위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건축학과를 가면은 설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연세대학교는 공과대학 내에 있잖아요. 갔더니 맨날 화학, 뭐 수학, 물리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1학년 때. 성적 아주 개판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건축학과랑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경영학과로 전과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수업 같은 거 들어야 되나 막. 그 1학년 2학기 때 올림픽이었다고요, 우리 때. 그 올림픽이 9월 달에 있었거든요. 올림픽 끝나고 처음으로 학교 갔던 것 같아요. 나는 당연히 학교에서 봐줄 줄 알았어, 올림픽 때는. 그랬더니 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 때 그 기간 중에 제 1학년 2학기 때 성적이 1.9입니다.
자, 어이가 없죠, 여러분. 2학년, 1학년 1학기 때 막 2.19 막 이래요, 학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학점이죠. 근데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 유학을 가야겠다.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4.0 만점에 3.68입니다. 제가 과 수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정말 정신 차렸던 것 같아요. 저는 어땠냐면은 당시에 건축 설계가 3학점밖에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이게. 드리는 시간과 노력으로 치면 진짜 거의 20학점짜리예요, 진짜.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9과목을 들으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열 몇 개 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드리는 시간은 막 20학점 수준이고 80명 중에 제 생각에는 한 10명 정도가 설계를 열심히 하고 나머지 70명 거의 안 했는데 그 10명들은 사실은 설계에 올인하는 스타일이었고 저는 유학도 가야 되니까 설계도 하고 학점도 챙겨야 되는 그런 아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2학년 3학년 4학년 동안에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봐요. 3점대 후반대로 선방을 해서 그래서 다행히 3.0을 넘겼습니다. 네, 4.0 만점이었어요 이 당시에. 아, 너무 자세하게 찍지 마. 이거는 제 그림이 아니고 리차드 마이어 그림입니다. 이 돈페리뇽에서 리차드 마이어한테 상자 설계를 의뢰한 거죠.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딱 100박스인가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샘플로 만든 겁니다. 저의 역할은 샵에 가가지고 6병 들고 가서 이 몰딩 떠보고 제작이 가능한지 테스트 해보고 여러 스케치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한 장하고 테스트하면서 깨지고 실패한 것들 이런 거 쓰레기가 될 만한 것들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기념으로. 일단 10층에 오셨으니까 제가 자랑하는 곳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홍익대학교 이 와우강 건물의 최고의 스팟은 남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면은 원래 이런 필름지가 안 붙어 있었는데 새로 붙였는데 이렇게 열어놓잖아요. 여기서 딱 볼일 보면서 이 바깥을 딱 내다보면은 전망이 끝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팟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학 생활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얘기를 해달라고 촬영팀에서 말씀을 하셔서 뭐 제가 감히 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살면 괜찮을 것 같다. 저희 아들한테도 해주는 얘기고 저희 학생들한테도 가끔 하는 얘기여서 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에 왔을 때에는 한국 사회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온 게 좀 많았어요. 거기서 라이센스를 따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전 처자식이 있는데 제가 원했던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사무실을 열었다. 그 얘기는 실업자란 소리잖아요. 뭐 일거리를 주는 사람도 없고 저라는 사람은 이미 11년 동안 한국 사회에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인맥도 없고 그 와가지고 갑자기 누가 나한테 믿고서 우리 이 프로젝트를 네가 한번 해봐 이럴 일은 없잖아요. 사실 제일 중요했던 건 첫 번째는 저는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비. 두 번째는 예비 건축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했던 거죠, 타이틀이. 홍익대학교 교수라는 직업은 그런 걸 충분히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거였고 저는 홍대에 감사한 거가 사무실을 열 수 있으면서도 교수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첫 번째 케이스였거든요. 대한민국의 1호 케이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 교수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뭐 스티븐 홀 같은 훌륭한 건축가는 콜롬비아 대학교에 교수를 하면서 자기 사무실을 한다든지 뭐 램쿠라스도 그렇고 그래서 티칭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또 학교라는 거가 되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계속 항상 젊음이 있고 새로운 실험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열린 생각들이고 그런 공간이 좀 매력적이기도 했고요. 근데 와서 봤더니 티칭을 했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이제 젊은 학생들을 36살, 만으로 36살 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그냥 거의 삼촌뻘이기도 했고 저도 건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연결지 않은 상태여서 근데 제 생각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제 생각이 정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제가 글로 쓴 거가 이제 뭐 현대 건축의 흐름? 그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했던 거를 글로 남긴 건데 그게 더 발전해서 뭐 지금의 뭐 인문 건축 기행 같은 책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뭐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도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를 하면서 건축가를 했다는 거가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의 가장 큰 그러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가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 있지 않고요. 그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과 시각과 관점을 가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려고 대학 생활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그걸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안 될 거고요. 그때 시작을 하면은 30년 지나면 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커리큘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내가 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4년 동안의 커리큘럼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기초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따라가서 그것만 해서는 그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 매년 80명씩 쏟아져 나오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뿐인 거고 그거 외에 다른 나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기 중에도 많은 책은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관심이 가는 책들을 읽으려고 했고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그거에 대해서 나만으로 좀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것들이 계속 30대, 40대를 누적되면서 계속 쭉 해오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건축과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학생은 교수님이 크리틱을 하면은 그거에 빨리빨리 반응을 해가지고 잘 따라와주는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고 위대한 학생은 교수가 뭐라고 해도 됐고 그냥 난 나의 길을 가련다. 그러면서 학기 말에 나를 좀 교수를 서프라이즈 해주는 그런 학생은 위대한 학생이다. 그래서 저는 당신들이 위대한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발한 생각을 혹은 이렇게 멋있는 모형이나 도면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수를 좀 놀래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 잘 듣고 뭐 이런 그런 학생들 말고 제가 이제 전공 과목을 가르칠 때 설계 과목을 하니까 이 설계 과목은 다 과제예요.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수업을 들어가는데 두 번이면은 이 친구 보고서 이틀, 삼일 뒤에 또 보는 거잖아요. 그럼 2, 3일 동안 이 친구가 그 생각을 얼마나 발전시켰는가를 보죠. 이게 합리적이고 그 다른 사람을 설득할 만한 생각으로 만들어 갖고 왔느냐, 이야기가 되는 스토리텔링이 되느냐 이런 걸 보고요. 그걸 또 나를 얼마나 설득시키게끔 자료를 준비해 갖고 오느냐. 와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학생이 누구냐면은 하나도 준비 안, 미디어를 준비하지 않고서 혼자 말만 떠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한마디 하죠. 네가 공무원이냐? 네가 말만 하고서 일은 도대체 누가 할 거냐? 네가 건축주냐? 그거는 건축주가 하는 거지 건축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건축가는 뭔가 그림과 모형과 이런 걸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와서 말로 떠드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싫어하죠. 저는 이제 5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을 하니까 또 하나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진짜 황당무계하게 거의 무슨 나라 돈을 퍼부어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건물을 왜 여기다가 몇백억씩 써가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이건 도대체 누구 돈으로 지을 거냐. 이 돈을 써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것들도 제가 많이 태클을 걸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은. 진짜 어디서 정말 무슨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마인드로 선거 공약하듯이 막 설계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학창시절에 공모전을 많이 나가라고 권합니다. 그 나갈 수 있을 때 나가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공모전은 어쨌든 자기를 트레이닝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학교에 건축학과 학생으로 있으면은 저는 학교는 이 스포츠 그라운드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생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학교는 즐거워야 되고 플레이그라운드 같이 돼야 된다.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게 뭐 놀자판으로 그건 경험도 아니에요. 그냥 노는 거지.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막 배틀그라운드처럼 싸움질하는 그런 공간은 아닌 거고 스포츠그라운드는 정해진 룰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 학교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발전이 있는 거예요. 맨날 좋게만 하면 뭐합니까? 근데 그건 어쨌든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일 뿐인 거잖아요. 근데 공모전은 뭐가 좋으냐 하면은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국제공모전을 나가면 전 세계의 모든 학교의 학생들과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수 배우는 거예요. 물론 나가서 1등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1등이 안 되더라도 혹은 상을 못 받더라도 똑같은 주제로 3개월 동안 고민해가지고 냈는데 미국에 있는 누구는 이렇게 고민을 하고 뭐 영국에 있는 학생은 이렇게 고민을 하고 프랑스에는 이렇게 고민하는구나 뭐 중국에는 이렇게 고민했구나 혹은 국내 공모전을 나가면은 내가 모르는 다른 학교에 한양대학교 학생은 이렇게 고민을 하고 호익대 학생은 이렇게 고민하고 연세대학생은 이렇게 고민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 땐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공모전이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대한민국 건축 대전 11월 정도에 찬바람 불 때 마감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학생 공모전으로 이제 공간 공모전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모든 학생들이 4학년, 3학년 때 나가는 게 대한민국 건축 대전이었어요. 그럼 전 진짜 재밌어요. 거기 나가잖아요. 보통 3학년 때 선배 도와서 한번 나가고 4학년 때 졸업 작품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 졸업 연도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누가 잘하는지 아는 거 진짜 천하제일 무도회장 같은 거예요. 지금도 저희 학교 홍대 교수로 하고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제 후배 교수들. 그때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품으로만 알던 사람들. 그러면서 뭔가 서로 배우고 경쟁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공모전은 저는 많이 나갈수록
여러분들이 능력치를 높이는 데 되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많이 나갔던 이유가 이제 불안해서 많이 나간 게 있거든요. 내가 이 건축을 할 만한 재능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수상을 하면은 아, 할 만하구나라고 이제 안심을 하고, 계속 내다 떨어지면은 좀 될 만한 공모전 나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뭐 한 수 한 수 배워가는 그런 게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단 저는 너무 젊었을 적부터 팀으로 작업하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젊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매니저 해가지고 렌더링은 딴 A라는 학생이 잘하고 나는 뭐 컨셉만 얘기하고 B는 뭐 포토샵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저는 혼자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의 인생의 만화책이 슬램덩크지 않습니까? 슬램덩크의 상황공고에 있는 신현철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센터인데 포지션이. 얘는 3점 슛도 잘 쏘고 드리블도 잘하고 다 해요. 왜 그랬느냐? 고등학교 입학할 때 키가 되게 작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포인트 가드를 하다가 1년 만에 10몇 cm 키가 커서 포워드로 포지션이 바뀌었다가 더 커가지고 센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드리블도 잘하고 슈팅도 잘하고 레이업도 잘하고 블락도 잘하고 다 잘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20대에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팀 작업을 통해서 나가서 좋은 상을 받는 거가 본인의 능력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가급적이면은 혼자 나가시고 그리고 그 능력들을 깨지면서 좀 키워나가고, 팀워크는 그 나이대에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의 사무실을 차려서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초창기에는 그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나중에 정말로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될 겁니다. 마이클 조던도 데니스 로드맨 같은 리바운더가 없었으면은 두 번째 그 왕조 때 3연승 못 했을 거예요. 3연패를.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진짜 건축을 할 때에는. 근데 초반부터 스카디 피핀과 데니스 로드맨이 있는 팀에서 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없습니다. 원래 권하지도 않아요. 저는 학창시절에 그래서 건축가에서 시다라고 하거든요. 밑에 후배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거 그런 사람들 거의 안 썼어요.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부 다닐 때. 그냥 저 혼자 다 했던 것 같아요. 딱 유일하게 했던 게 졸업설계할 때. 그때는 너무 제출하는 모형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 도움을 받아서 졸업설계할 때 도움을 받았고, MIT에 가서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마감을 한 적 한 번도 없고, 공모전도 그렇고요. 하버드에 있을 때에도 하루 정도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나무 자르는 거. 팀플 과제에 있을 때요. 안 하는 애가 있으면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그 사람 몫까지 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2인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역량이 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더 진짜 제대로 된 팀 멤버를 만났을 때 훨씬 더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단 그런 생각이 들으려면은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분야에 몸담고 있어야겠죠. 이 내가 하는 과제가 내 커리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데 팀플도 버겁다. 그러면 당연히 짜증나겠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다. 그러면 나의 팀 멤버가 열심히 안 하더라도 너무 열받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잖아요. 1대 15로 싸우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영웅들은. 그런 전설이 되는 거죠. 뭐. 저는 건축학과가 되게 좋았던 거가,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K컬처 뭐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잘 팔리는 시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시야는 그냥 한반도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건축학과는 내 생각을 전달을 할 때 언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과 모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매체 자체가 국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을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건축 설계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항상 전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확장성이 있는 약간 진출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경쟁 상대는 국내 A업체, B업체가 아니다. 당신들하고 같은 나이대에 저 헤르저그 듀뮤런 사무실에 있는 그 대리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고, 저기 OMA 사무실에 누구랑 경쟁한다고 생각을 해라. 그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게 이 건축 설계 분야가 멋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많죠. 해외 유학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유학을 안 가고서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년제를 졸업하고 곧장 해외 유명 설계사무소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포트폴리오만 잘 만들면 또 한국 사람들이 손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마이어 사무실에 있을 때에도 제가 일하는 속도가 꽤 빠른 편에 속했고, 그냥 일반적인 사무실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 두세 배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경력이 쌓아가서 위로 갈수록 클라이언트를 대하거나 설득하거나 하는 그런 언어적인 한계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따오는 신뢰를 얻는 것들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잖아요. 내가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종 간의 어떤 한계들은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내 사무실을 열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물론 여기 있어도 세계로 진출할 수가 있고, 젊었을 때는 오히려 뭐 전 세계 어디를 갈 수도 있고
유학 생활의 제일 어려움은 말이 안 통하는 게 제일 어렵죠. 언어의 한계가.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말이 잘 안 되니까 뭐 할 때 뭐 토플 성적이나 이런 걸로는 통과를 하지만 그건 시험 성적일 뿐이고 제가 한국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정도를 영어로 이렇게 설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맨날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한참 그 짧은 영어로 막 설명을 하면 또 그분이 또 영국 분이셔가지고 그분이 하는 영어도 거의 못 알아들었어요. 영국 악센트여서 설명을 막 한참 하고 나면은 어 그래 그려갖고 와 맨날 그러셨거든. 모형을 만들어 오든지 그림을 그려갖고 와라. 또 저는 또 다른 동료 친구들에 비해서는 훨씬 그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훨씬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뽑을 때는 기본기가 갖춰진 학생들을 선별을 하죠. 여기서 기본기라고 하면은 자기의 건축 디자인 능력, 거기에는 표현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본인이 나중에 뭐 사장이 돼가지고 스케치만 해서 되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일을 하는데 신입사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모델링도 잘해야 되고 렌더링도 잘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능력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십몇 년 정도 이 실무를 해오면서 느낀 바는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 컴퓨터 표현 능력, 그러니까 자기의 건축 설계를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게으른 학생이구나. 왜냐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런 프로그램 하나도 제대로 습득하고 표현할 능력도 없는 아이라면은 그만큼 준비하지 않았다고 이제는 저는 봐요. 그런 표현 능력은 기본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디자인 당연히 저희들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겠죠. 안도 다다오 사무실에 자디드 같은 스타일로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마 입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의 디자인 풍하고 좀 맞는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는 막 무슨 막 자디드 같이 설계하는 사람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한두 명을 뽑습니다. 뽑으면은 그 이제 콜라보가 돼가지고 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는 종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런 학생들을 뽑는 거지. 그게 메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쯤 되면은 저희 사무실에 관심 있는 학생을 뽑고 싶죠. 저만 하더라도 마이어 사무실을 갔을 때는 학창 시절에 리차드 마이어 작품을 보면서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디자인도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쨌든 DNA 코드가 맞는 거잖아요. 생판 저한테는 학창 시절이나 이런 데 관심도 없다가 그냥 취직할 때 돼서 어플라이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안 맞겠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오래 우리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진짜 안 떠나고 계속 좋은 친구들은 있기를 바라죠. 근데 중간에 또 뜻이 달라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나가면은 저는 변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기의 뭐 사무실을 차리던 무슨 다른 사무실에 이직을 하건 이렇게 가더라도 저희 사무실에서 있었던 그 짧은 기간들,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자기 이력서에서 되게 자랑스러운 맨 앞줄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 나 여기서 일했었다라는 거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저도 리차드 마이어 사무실에서 일한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희 사무실에 일했던 경력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반대로 막 거기 별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되게 좋은 회사였다. 거기 동료들도 되게 좋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회사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는 뽑으려고 하죠.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